투애니원이라고 혹시 아세요? 알지. 예, 산다라박.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길게 했더네. 84년 11월 12일인데 이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지. 자기 눈에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리드할 남자를 이 친구가 만날지 못하는 형국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웬만 모든 거의 가치라든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친구거든.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4차원적인 면도 많고 그런 친구가 누구한테 한 이성한테 마음을 주고 결혼을 한다? 어떤 이들은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친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즐길 줄 아는 친구거든.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만의 하는 놀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지. 남들이 봤을 땐 너 그렇게 있으면 외로워 보이는데 걔는 외롭지가 않은 거야. 그리고 설사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싱글 대 싱글 만나서 결혼은 없어. 결혼은 좀 본인 스스로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걸. 어쩌면은 결혼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왜 외롭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결혼한다면은 한번 다녀온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.